노른자가 살아있는 꼴을 못 봐. 아, 덮쳤어. 슬퍼. 와, 나 이렇게 노른자 터쳐서는 진짜 와 절대 구워볼 생각 안 했네. 노른자 확실히 터뜨려주세요. 터뜨렸어요. 속만 익으면 돼요. 한번 이렇게 찔러주세요. 아, 금방 그 전에 했어. 아, 저리가! 진짜. 여기 한 번. 마주리 이겼나? 여러분, 왜 뒤집고 있어요? 이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작아진 것 같아. 아! 난 큰 거 좋아. 아! 네 개를 먹으시겠다. 네 개 먹을 거야? 응. 응. 와, 나 진짜 달걀 저렇게 있는 거 제일 싫어. 그러면 뒤집어도 안 뒤집어? 안 뒤집는 거야? 아, 나는 안 뒤집어서 그래. 어. 거의 전이야. 진짜. 계란전. 어, 혜준아, 다 했어. 어. 이제 너 거 커피 만들면 돼. 오케이. 진짜 이 정도 안 익어도 괜찮아요? 어, 아니, 나는 뒤집어. 아예 뒤집어줘? 어, 아, 안 터치고 뒤집어줘? 네, 하나 뒤집어. 나는 그냥 이렇게 뒤집어. 아예? 그럼 터지잖아. 어. 아, 터지면 터지. 아! 꺼서 먹어, 나는. 아, 그런 취향이었어? 응. 반반 취향이야, 반반. 아, 나. 난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두툼한 거 봐. 과일도 있다. 먹을래요, 언니들? 어, 먹자. 이래. 그것도 있나? 어, 방울토마토도 있어. 아, 맞아. 방울토마토 있는데. 오케이. 더 안 되는 거 알지? 안 된다고. 내가. 좋아. 아, 웃겨서 더 안 돼. 아, 엄마 있어. 아! 아! 안 되나? 와, 이걸 언니가 못 연다고? 나랑 언니. 아침이라 힘이 없어. 이거 하나 수 있어. 저거 한 번만. 맛있어. 이거 드세요. 오! 딜리셔. 살짝 조식 뷔페라는 느낌이. 갑자기 조식 뷔페 이것만 있으면 됐지. 맞아, 나는 이거 이렇게만 있어도 좋아. 여기 딱 시리얼까지. 맞아. 조금 비주얼이 약간. 원래 좀 이렇게 지저분해. 아, 원래 근데 저렇게 먹잖아. 빵이 진짜 귀엽대. 아. 너무 맛있어. 오늘은 뭐 하지? 우리 오늘 그거 동키 보러 간대. 동키 워요.
쿠키월드 가서? 그렇게 누가 보고 싶다 그랬잖아. 둘. 아니. 나는 래프팅. 나는 힐링 아니면 동물 관련 시설. 저는 계곡 아니면 그러니까 물 있는 곳. 동물 쪽. 아, 물 있는 네. 쪽? 도시를 보고 싶다고 하죠. 이제 동물 이런 거. 동물을 보고 싶다는 거. 도끼가 우리 기다릴 거야.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죠? 네. 또 모모들이 추천한 디저트? 마마무에 추천하는 디저트 메뉴는 첫 번째 곶감 앤식 케이크. 어? 곶감 말고 식혜는 나도 잘 썼어. 두 번째 마카롱 앤 커피. 커피는 좋다. 나도. 세 번째 과일 푸딩. 네 번째 케이크 앤 커피. 다섯 번째 요거트. 뭐가 1위일까요? 요거트. 정답. 맞춘 사람에겐 동기와 친구였지. 안녕하세요. 잠깐만, 1번이 뭐였다고? 곶감 앤 식혜. 곶감 앤 식혜? 휘니. 땡. 케이크 앤 커피. 딩동댕. 동기와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쁘다. 케이크는 어제 드셔가지고 네. 이 식혜예요? 우와! 나 식혜 짱 먹어. 와, 곶감도 좋아해. 와, 감사합니다. 근데 요거트가 꼴등이야, 제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곶감과 식혜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혜요, 대장? 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짠. 한식집 가면 이런 거 후식으로 주잖아, 맞아. 너무 건강한 맛이야. 그냥 이것도 수저 별로 안 달고 맛있어. Let's go, go, go! 디지몬 친구들, let's go, let's go! 숙소 생활 땐 이렇게 브런치를 해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아니, 배고픈 사람이 슬슬 일어나서. 그치, 깨우자. 이제 보통 용선이나 별이 언니가 먼저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별아, 뭘래? 밥 뭘래? 이러면서 깨워요. 언니 일어났어? 희니랑 저는 보통 그냥 좀 자고 맞아. 있거나 이러고. 맞아. 둘은 막 뭘 이렇게 항상 먹었던 기억은 있었던 맞아. 거. 계란밥 할 건데 먹을래? 어, 먹을래. 다 먹고도 안 일어나서. 혜진아, 일어나. 어, 나잖아. 혜진아,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제가 그냥 아침이야. 맞아, 맞아. 자, 여러분, 웰컴 투 동키 월드. 자, 동키 월드. 어머, 어머, 동키, 동키. 우와! 우와! 뭐 많이 먹고 싶구나. 이 털이 그거 가짜 같아, 쿠션 같아. 만지면 물겠지? 갑자기 확! 아, 얘네는 스케일링 같은 건 안 하겠지? 아니, 왜 동키 치석을 보고 그래. 봐봐, 휘인아, 봐봐. 아, 못 봤어. 응. 너가 좋아하는... 어머! 여기... 여기 휘인이 혜진이 있어! 누구야? 아니, 진짜. 아, 진짜? 잠깐만. 아, 너무 귀엽잖아! 어, 휘인이랑 혜진이야? 어, 우리 제치띠잖아. 아, 얘는 이거 안 되겠다. 휘인이가 누구야? 휘인이? 살짝 덜 먹는 애. 오늘 혜진이 곡성이. 아, 너무 귀엽다. 우와, 콧구멍으로 소리네. 우와, 콧구멍으로 어떻게 소리네? 마마무 동키 네 마리가. 어, 맨 왼쪽. 왜 쟤네 네 마리 모여있어? 어, 살짝 마주쳐. 못 만져서. 아니야, 귀여워. 봐봐, 얘 봐. 어, 야! 왜 도망가? 어, 야, 너 그렇게 막 그 적극적으로 하면 어떡해. 나는 무섭단 말이야. 난 무서워. 너 이런. 와, 입 닫을 때마다. 이 소리는. 걔 그만 주라고. 아, 우리 이제 셀카 좀 찍어줘. 응? 그래, 이렇게 해서. 아, 너. 난 양복. 너무 뭔데. 자. 찍을게. 한 번만 더 가까이. 아니야. 찍을게. 아니, 너무. 잠깐만. 지금 찍어. 하나. 빨리. 아니, 너무 멀어. 너무 멀어. 하나, 둘, 셋. 이거 치워봐. 이거 치워봐. 자, 주는 거. 하나, 둘, 셋. 가까이. 줘, 줘.
계속 입주 옴짝 옴짝 떨다 오케이. 아. 자 다음 나. 와 나 당근 엄청. 나 명희나 너는 좀 가까이 붙어봐봐. 오케이. 이 정도. 아 콧물을 흘린다. 콧물 좀 닦아줘. 오 인기쟁인데. 오 진짜 잘한다. 당근이 너무 많아. 민아 나도 잘해? 한 번만. 민이 왜 이렇게 잘해? 더 가까이 가야지. 어, 좋아, 맞아 좋아. 그래 언니 나한테 뭐. 그렇게 가까이 가라더니. 뭐 걔는 언니 가서 안 응. 오. 안 보이네. 언니는 이 중간 센터. 그래 너는 여기. 어. 언니 사랑 독차지. 한번 서봐 어. 서봐. 아니 나 무서운데. 저 언니 강아지도 무서운단 말이야. 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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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장실인가 봐 얘네. 아 쟤 왜 저 뒤에서? 오 얘 왜 얘 막 얘 좋아했어 방금. 아 좋아했대. 우 같은 곳에서 싸는 거야. 야진아 튀긴다. 되게 파인애플 주스 같이 생겼. 야 그 나 파인애플 주스 못 먹어 이제. 어. 그만 봐. 기억으로 남기자. 안녕. 재밌었어요. 맞아요. 전 무서웠어요. 저는 좀 이렇게 하기가 무서워. 근데 그 동키들이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입을 그렇게 아, 하잖아. 맞아, 맞아. 그 진짜 애니메이션에서 어. 막 그 나오는 아, 맞아. 맞아. 뭔지 알지? 맞아. 그런 거 같았어. 너무 신기해. 맞아. 동키 치석도 많이 보고. 덩키 아 덩키 됐나? 덩키? 덩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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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키 오줌 싸는 것도 보고. 아, 맞아. 와, 별걸 다 봤네. 아, 나도. 오줌이 어. 폭포수처럼. 와. 도나기 우유를 넣어서 이제 만드는 천연 비누예요. 이제 도나기 우유는 상당히 고대 시대부터 미용 재료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제 도나기 우유를 넣게 될 경우에는 보습과 아토피 있죠. 그런 이제 피 트러블 있는데 이제 피부에 그대로 느껴질 겁니다. 오. 진짜 좋은 거. 우리가 이제 이걸 만약에 만들잖아. 여행 온 게 다 우리 무무들이 이렇게 해준 거니까 좀 무무들한테 만들어서 선물을 줄까? 아 오케이 좋아해요. 선물 좋아. 어쨌든 우리가 무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걸로. 그렇지. 오케이. 커플인 걸로 우리와 무무들과의 커플인 걸로. 여러분 어떤 거예요? 집중. 자. 얘네 이름이 뭐예요? 동키요. 동키. 우리나라 당나귀. 왜 당나귀가 됐을까요? 당나라에서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귀가 좋아서. 80% 맞춰서. 오! 뭐라고 했어? 20%가 부족해요. 우리나라 어디? 우리나라 홍천. 우리나라 한양. 당나라 시대 때 나라. 신라. 맞습니다. 와. 당나라 당 신라나 귀가 귀신처럼 크다 그래서 이름이 당나귀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잠깐 띠딩 문별이는 과연 커피를 쏘았을까요? 잠깐만 쏘았나요? 지금 여기 몇 분이에요? 어, 안 쏘았대요. 자 세븐들이 이러셨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 선물 받고 있잖아요. 네. 아 진짜. 어, 저 네 개를 저한테 주시면 아, 네, 제가 아, 제가 생일 되시겠다. 제가 생일. 자 어디 한번 완전 좋다. 건조한데. 이거 막 사고 싶어. 어인이 건조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해. 잠깐만 여기서 잠깐. 아까 누가 갑자기 커피 끝낸 사람 누구야? 용서. 바로 용서. 잠깐! 바로 용서 언니 얘기는 안 꺼내면 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네, 잘하셨어요. 너무 예쁘잖아. 네. 붙이고.
걱정 없이 네. 쓰셔도 됩니다. 맞아. 그리고 요즘 또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니까 이제 트러블이 많이 나는데 이제 저희가 만든 비누로 되게 피부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좀 자랑스러운 선물인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선물. 모두가 탐낼 만한 선물. 맞아. 저희도 탐날 정도야. 진짜. 나는 오늘 비누 만들기가 정말 좋았어. 좋더라. 아까 화장실에서 손 씻는데 동키비누였어. 좋더라. 뭔가 괜히 촉촉하고 괜히 건조해졌어. 되게 보습이 많은 느낌? 동키마을 안녕. 동키호키요. 우선지. 가는 길에 노래 불러주라 마이크로. 완두빵꾸 그림자를 달아서 아니 너무 머리가 우엉송이야 손을 마주잡고 아 너무 정말 출렁증 제대로 나 출렁증 있었잖아 그러니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제주도 푸른밤 김밥나 배우 추경 언니 이제 추경이야 출렁증이 영상 김용춘 마마무 6살 됐어요 문별이의 커피 타임이 왔습니다 네, It's 커피 타임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별 씨. 네. 왜요? 잘 마실게요. 피자 세 판이요. 아. 자, 우리 타임머신 타볼까? 응, 탔어. 100년도로 돌아갔어? 2014년도? 오케이, 2014년부터 가보자. 데뷔? 데뷔죠. 너무 가긴 했는데. 2014년도로 갔어. 14년도가 그지? 그거지. 행복하지 마랑 막 썸남썸남. 그치. 눈물이 많았던 해지. 와. 그때 진짜 신기했어. 그 마마무란 이름이 딱 그 사이트에 딱. 우리 그때 행복하지 마 딱 처음 나왔을 때 막 다 들어가서 봤잖아. 맞아. 진짜 신기했는데. 그때는 우리 다 솔로인 줄 알았잖아, 사람들. 그치. 댓글에 막. 맞아. 솔로인 줄 알았어. 맞아. 그리고 나는 그때가 진짜. 기억나. 뭐? 그 홍대 가는 지하철이었나? 있는데 그때가 그 우리 MMO 넥스트 위크 나왔을 때 지하철에서 같이 막 보고 맞아. 소리 못 질러서 막. 우와. 기억나. 넥스트 위크 그게 한 7초도 안 되잖아. 그치? 맞아. 그거 막 한 몇십 번 돌려보고 막. 맞아. 맞아. 나 그 진짜 너무 신기했어. 나도 진짜. 나 진짜 신기했어. 어떠셨어요? 꽤 오랜 시간이었어. 와 진짜 길고도 짧았다. 진짜. 길고도 길었다. 길고도 길건 아니고 짧은 건 아닌 것 같은데. 7년이 짧지. 아니 길고도 짧았어. 나는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한 지 10년인가 진짜 그러면? 그지. 3년 그치? 같이 연습했고 7년을 한 또였으니까. 맞아. 10년을 함께 했네 진짜. 맞아. 10년이라 하니까 좀 징그럽다, 그치? 링글링. 좀 징그럽다. 자, 무무들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이 어땠죠? 근데 뭐 하나, 그 눈빛은 다 똑같죠, 이제. 그 생각해. 이 무무들 얘기하니까 첫 콘서트가 생각이다. 우리도 되게 막 열심히 뭔가 하고 맞아. 무무들도 막 엄청 나 진짜 그때 울 뻔했어. 난 울었는데. 나도 울었어. 아, 진짜? 그때 오프닝, 울었잖아. 오프닝 때. 오히려 끝나고는 후련했고 끝나고는 너무 후련해 시작하기 전에 맞아. 딱 이제 그 둥둥둥 그 인트로 맞아 특히 나는 이 둥둥 이거 하면 너무 떨려 맞아 너무 막 그 둥둥둥 때는 밖을 못 보고 있으니까 맞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맞아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딱딱 보이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먼저 나왔지 진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맞아 근데 너무 그러면 이제 노래를 못할 것 같아서 막 근데 진짜 막 너무 막 이상했어 처음부터 냈다 막 울면서 시작하면 웃기겠다 정말 네 둘이 전화기 처음 언제 보여줄 거야? 그거 기억도 안 나 진짜 이것만 기억나 그치? 행복 그때 정말 힘들었어 우리는 이제 막 연습실에서 우리 뒤에서 지켜보고잖아 둘이 막 진짜 우리 둘이 말 안 하고 계속 전화기로 그러니까. 막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너무 빡세게 딱 회사에서 맞아 해야 돼 막 이랬잖아 너네 이거 처음이니까 제대로 해야 돼 막 진짜 하다가 서로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전화기가 막 춤을 추는데
근데 전화기를 이렇게 감겨있어. 서로 이제 뭐 해보려고 막 전화기 나도 막 목에 감고 이렇게 하는데 휘인이를 딱 봤는데 휘인이도 막 몸에 감고 있는 거야. 소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언니 뭐해요? 이러면 좀 이따가 휘인아 너 뭐해? 서로 막 감아가지고 맞아.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전화기 좀. 그것도 생각나. 우리 다이어트 때 우리 엄청 우리 넷이서 엄청 먹었을 때 있잖아. 근데 못 먹게 될 때 서로 이렇게 팔 이렇게 좀 맞아. 뭔지 알지? 내가 다른 그릇과 똑같더라. 맞아. 이렇게 가만히 안 쓰고 그냥 살짝 이렇게. 그리고 그 지대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오잖아. 가벼운데 미리 체크하고. 근데 이거까지 갔잖아. 걔는 막 엄지발가락 들고 막 맞아. 막 근데, 끝에다가 근데 그거 조절 못하면 막 38kg, 20몇 kg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 중요해. 맞아, 맞아. 아니면 진짜 귀여워. 이제는 인바디 루즈인데. 와. 와 진짜 빼박이다. 오 어떡해? 그래서 딱 이제 몸무게 재는 날이 파티였잖아. 그치. 먹는 날. 왜냐면 일주일 뒤에 재니까 일단 그날. 사실 그 전에도 계속 먹긴 하는데. 파티다. 그냥 홀가분함. 우리가 제일 마음 편히 먹을 때가 몸무게 잴 때랑 평가. 평가. 아, 거기 이름 뭐지? 무슨 돈? 거기 고깃집 진짜 맛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땐 고기 먹을 일이 없었지. 평가 때 없었어.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뭐 저희 진짜 먹고 싶은 만큼 시켜도 돼요? 진짜 진짜 다 시켜도 돼요? 진짜요? 진짜 맛을 아니고 된장찌개 하나만 더 시켜도 돼요? 그리고 그때는 많이 먹게 됐었어. 맞아. 못 먹으니까. 냉면 하나 더 시켜도 돼요? 그때는 많이 먹었는데. 엄청 먹었지. 그리고 루디야 맨날 갖고. 맞아. 호시즌으로 이제 넘어가서 넘어가면 호시즌 중에 뭐 언제가 제일 뭔가 기억에 남아요? 나는 별밤. 나도 별밤인 것 같아. 별밤. 뭐든지 시작이 제일 시작이 제일 좋아. 그리고 별밤이 제일 뭔가 영상도 되게 뭔가 기억이 남아. 별밤 때 진짜 뉴질랜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야 진짜. 그럼 나는 그때가 제일 사실. 그리고 우리의 또 새로운 도전이었잖아. 뭔가 맞아. 그때가 좀 이제 또 반환점? 그치. 마음의 색깔이. 언니 모든 것들이 우모들이 있기에. 맞아요. 우모들이 있기에. 우모들이 있기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아픈 추억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되었고. 아프니까 또. 무무였다. 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무무였다. 이제 무무니까 청춘이다. 무무니까 청춘이다. 무청. 좋았습니다. 저 여행 마지막 순서인데요. 무무분들이 보내주신 투표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자, 추억 생성 모먼트. 자, 1번 롤링페이퍼, 2번 인싸포즈 촬영, 3번 서로 인생샷 찍어주기, 4번 영상 일기 남기기, 5번 기념품 구입인데 여기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롤링페이퍼겠지. 정답! 883표! 네. 오케이. 와우. 어떻게 보면 여행의 꽃 아니야? 그치. 일단 자기 이름 꾸미세요. 그래서 롤링페이퍼. 기념으로 갈까? 그래. 계속 나를 지내줘 더 많은 추억들로 이거 원래는 모르게 쓰는 거잖아. 아 이름을 원래 안 써도 돼. 그치 익명이어도 되는 거지. 근데 우린 네 명이니까 누가 봐도 다 알아. 이제 계속 바꿔. 자 이제 보나요? 아니 이렇게 보는 거야? 집 가서 보자. 가 그래 그러자. 아 집 가서 봐? 아 오케이. 가서 아니 같이 아, 그 정도로 약간 민망한 아 안 돼. 아 오케이. 하트, 하트. 하트다, 하트. 눌러주라. 어떻게 이것도 이어서 얘기해? 이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어가보자. 오케이. 어떻게 글자 수. 그럼 언니가 그래? 마지막 다섯 글자. 다섯 개로? 어떻게 할 건데? 아, 이렇게? 우리 어땠어? 우린 좋았어. 또 보자 우리.
무무 사랑해. 오~ 예. 오~ 노래 중. 어. 또 각자 봤어.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무들이 무무들 같이 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 together.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거. Let's go, go, go. 디지몬 친구들, Let's go, Let's go. 세상을 구하자, Let's go, Let's go. 자 이제 9주년에 만나요.